오늘은 제가 메이크업을 어떤 메이크업을 준비했냐면요. 봄 데이트 메이크업을 준비를 했는데 봄 데이트 메이크업을 제가 전에 찍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봄 메이크업이 2탄이에요. 약간 학생 메이크업 2탄처럼 봄 메이크업도 2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메이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제가 클리오랑 콜라보 촬영을 했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클리오에서 나온 봄 신상 제품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메이크업을 봄 데이트 메이크업을 하면 정말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품들을 진짜 다 샀어요, 제가. 그래서 원 브랜드 메이크업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론이 길어. 그냥 결론은 원 브랜드 메이크업을 클리오로 하는데 클리오에서 봄 신상이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겸사겸사 이제 봄 데이트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클리오에서도 소윤템이 조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소윤템이 조금씩 등장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렌즈는 이미 껴준 상태고 이거는 도쿄 브라운이에요. 피치 브라운. 봄 느낌이 정말 많이 나가지고 렌즈를 이걸로 선택을 했고 머리도 제가 이따가 할 거기 때문에 실핀으로 우선 머리를 고정을 시켜놓을게요. 그래서 우선 실핀으로 머리를 이렇게 양쪽에 고정을. 말 많다고 저 되게 많이 혼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말을 줄여보기는 할 건데 말하면 자신이 없어요. 저도 제가 말이 많은 걸 알아요. 어떻게 말이 나오는데. 어떡해요, 제가 말 못 줄여요. 어쨌든 기초는 생략하고 쿠션부터 들어가 줄 건데 첫 번째 클리오템. 첫 번째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클리오 킬커버 광채 쿠션 란제리. 진짜 너무 영롱하고 예쁘죠? 이게 얼마나 영롱하냐면 봐봐요, 다 보여요. 내가 촬영하고 있는 거 다 보여. 이게 실제로 보면은 여기에 광채가 막 뿜뿜해가지고 엄청 예쁘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이런 패키지처럼 엄청 광채, 막 광이 나는 그런 느낌의 쿠션이에요. 너무 반짝반짝하고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 너무 예뻐. 이번에 제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클리오랑 같이 콜라보 촬영을 했었어요. 그때 진짜 햇빛이 엄청 강했는데 정말 진짜 엄청나게 눈을 못 뜰 정도로 눈이 부신 햇살광 아래에서 제가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촬영을 했을 때 메이크업을 이 쿠션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컨셉이 좀 햇살 광채 메이크업? 약간 이런 컨셉이었는데 쿠션 이거 하나로도 광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저 광 나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짜 광이 뿜뿜뿜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메이크업을 해보고 이 쿠션을 데리고 온 건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패키지 보고 나서 봄 데이트 메이크업을 딱 떠올린 거거든요. 진짜 그럴 정도로 되게 예쁘지 않나요? 나 되게 이런 용기에 민감한 것 같아, 좀. 이런 예쁜 용기. 너무 예뻐. 약간 봄이 되면은 데이트도 하고 싶어지고 진짜 밖에 막 어떻게든 막 나가고 싶어지잖아요. 약간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을 쿠션이에요. 제가 이 쿠션을 썼을 때 딱 햇빛을 받으면 그 피부에서 나는 광채가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걸로 인해서 좀 저를 좀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 또 너무 TMI를 방출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제 오늘 자연광 밑에서 좀 광채를 뿜뿜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거니까 우선 쿠션부터 빨리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 호수는 2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 저는 핑크 베이스인 2호를 선택했어요. 약간 이렇게. 자연스러운 광 나는데? 여기서 안 보이네. 킬커버 라인이라서 그런지 이게 커버도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로 컨실러는 그냥 이거 쿠션을 다 발라주고 나서 좀 커버를 해야겠다 싶은 부분에만 해주는 편이에요. 어때요? 홍조 커버 싹 됐어. 붉은기 커버 다 되고. 그리고 저는 기존의 킬커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가 좀 광 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광이 안 난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진짜 이거 쿠션 약간 저 인생 쿠션 만난 기분이에요. 찰떡이에요, 완전. 이거 막 광 보이세요? 광 대박이야. 여기 광 대박이야. 약간 이게 좀 다른 쿠션들처럼 그런 인위적인 꿀광 느낌이 아니라 정말 피부 속에서부터 수분이 차오른 듯한 그런 건강한 광이거든요? 제가 광 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광 나는 쿠션 종류를 되게 이것저것 많이 사용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 쿠션이 진짜 정말 자연스러운 수분광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커버가 커버까지 잘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
그리고 보통 이게 커버가 잘 되고 광이 난다 하면 좀 되게 두껍거나 기름 올라오는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름 느낌이 아니에요. 절대로. 커버도 엄청 얇게 되고 순광. 그리고 보통 광나는 쿠션들은 처음에만 막 광이 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되게 금방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도 광이 엄청 오래 지속이 돼 있고 무너짐 같은 것들도 되게 예쁘게 무너지는 타입이었어요. 저는 광 봐. 제가 컨실러 따로 사용 안한 건데도 지금 이 정도면 정말 엄청 많이 커버가 됐죠. 여기가 안 바른 쪽이고 여기가 안 바른 쪽이고 여기가 바른 쪽인데 딱 봐도 이쪽이 가만히 있어도 광이 올라와 있죠. 왜 제가 이거 쿠션 쓰고 나서 봄 데이트 메이크업을 생각을 했냐면요. 뭔가 데이트 메이크업을 하면 계속 수정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광 같은 것들도 금방금방 사라지니까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되게 광이 많이 나는 쿠션치고 그 촉촉함이 엄청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봄 데이트 메이크업 할때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쿠션을 볼때그 피부 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 톤이 되게 예뻐요. 약간 진짜 핑크 베이스 느낌이라서. 그리고 컨실러를 또 사용할 건데 컨실러는 킬커버 에어리 핏 컨실러 2.5호 아이보리예요. 이거는 제가 쿠션으로 커버가 어느 정도 다된 상태여서 그냥 이런 코 밑부분 있잖아요. 이런 잡티가 큰 것들? 이런 것들만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안 나던 뾰루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쿠션으로 같이 두드려줍니다. 짠! 피부 완성했습니다. 이제 쉐이딩을 해줄게요. 쉐이딩은 이거를 사용할 거예요. 클리오 프로 싱글 섀도우 우드. 요거는 약간 알려지지 않은 소템인데 제가 진짜 주구장창 예전에 음영 컬러로 엄청 많이 사용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요게 약간 붉은기가 많지 않아서 좀 쉐딩 컬러로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요거를 준비했습니다. 붉은기가 조금 있는데 약간 저랑 피부 톤이 되게 잘 맞아요. 요 컬러인데 발색도 되게 잘 돼서 브러쉬는 클리오 프로 플레이 섀도우 브러쉬 302호. 302번. 몰랐는데 저는 클리오의 소윤템이 아이브로우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소윤템이 진짜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고모가 클리오에서 예전에 일을 하셨었어요. 직원이 막 5명, 6명 이렇게밖에 없을 때부터 클리오에서 계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클리오를 사람들이 이제 모를 때부터 고모가 막 선물을 해주셔서 클리오를 되게 많이 썼는데 갑자기 엄청 유명해졌더라고요. 저는 고모가 맨날 화장품 클리오 거막한 박스씩 갖다 주고 이러면 제가 막 친구들한테 가져가가지고 막 몰래 팔고 이랬거든요. 근데 막 그때도 진짜 하나도 안 유명할 때인데 애들이 막 클리오 킬브로우랑 킬라이너 되게 좋다고 그랬었어. 아무튼 그런 거 생각해보면 클리오랑 인연이 되게 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원 브랜드를 제가 메이크업을 처음 하는 거긴 하지만 클리오를 선택을 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랑 색깔이 좀 차이가 나니까 목에도 좀 발라줘야 되는데 제가 여기가 왠지 모르겠는데 여기 상처가 났어요. 이거 왜 이럴까요? 습진처럼 막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여기가 너무 아파서 물도 못 대고 왜 이럴까? 알레르기인가? 여기를 좀 피해가지고 쿠션을 발라줄게요. 왜 이럴까요, 진짜? 진짜 아파요. 징그러워. 이제 눈썹을 그려줍시다. 아이브로우는 킬브로우 오토 하드브로우 펜슬 내추럴 브라운 컬러를 선택해줄게요. 요게 진짜 소윤템이죠? 저 이거 새 거예요. 제가 뭐 기존에 쓰던 건 너무 뭉툭해져가지고 이것도 컬러가 약간 요런 내추럴한 브라운 컬러인데 헤어톤이랑 메이크업 톤이랑 맞춰가지고 요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소윤템이지. 뒤에 있는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빗어줍니다. 제가 클리오 브로우가 특히 좋았던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 뒤쪽에 이런 스크류 브러쉬가 다른 제품들은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 너무 세거나 이렇거든요. 진짜 이 킬브로우 뒤에 있는 스크류 브러쉬가 진짜 저는 딱 자극도 안 되고 적당히 빗겨가지고 전 좋더라고요. 이걸로 브로우를 그려줄게요. 브로우 그릴 때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모양은 약간 좀 둥글게 오늘은 그려줄게요. 이렇게 콧대랑 이어서 살짝 빗어준 다음에 이렇게
빗어주고 나머지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눈썹을 모양을 잡으면서 그릴 때는 이 밑에 라인부터 잡아주면서 그리면 되게 편해요. 이 밑에 라인을 눈 모양보다 더 길게 여기까지 빼주고 그 다음에 위에를 대각선으로 칠해주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게 예쁘게 그려져요. 그리고 나머지를 채우면서 손에 힘을 빼고 앞부분을 살짝살짝 터치를 해주면서 빈 공간을 좀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고 반대쪽도 그려줄게요. 짠! 브로우도 이 정도까지만 그려줍니다. 그리고 브로우로 애교살을 살짝 그려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게 킬브로우가 제일 깔끔하게 그려준 것 같아. 엄청 깔끔하게 그려줘. 대박이죠? 별로 근데 솔직히 킬브로우는 내가 설명할 게 많이 없는 게 워낙에 킬브로우 사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좋은 것도 엄청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만 그냥 이렇게 해주고 대망의 섀도우를 해봅시다. 짠! 너무 예쁘죠?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를 찍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진짜 너무 예쁘죠? 이게 원래 1호, 2호, 3호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두 가지밖에 못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거 둘 중에서 제가 메이크업을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진짜 이 팔레트 코랄토크 이 컬러들 보고 내가 아 이거는 봄 메이크업이다 딱 생각을 했어요. 진짜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이게 실제로 안 담... 그러니까 카메라에 안 담기는 펄들이 있어요. 너무 예뻐. 뭐야? 일단 섀도우 브러쉬도 제가 클리어 거를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프로 플레이 섀도우 브러쉬 301번. 약간 이렇게 널찍하게, 널찍하고 똥똥한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베이스가 되게 잘 깔리거든요. 이게 거울이 이렇게 조그매? 거울이 되게 요래요. 귀엽죠? 눈만 딱 보일 것 같은데 진짜? 눈만 딱 보이네? 우선 약간 오늘은 봄봄한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거니까 베이스로 뭐 깔지? 약간 오늘은 베이스로 요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그리고 막 제가 섀도우 할 때 발색이 되게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요런 코랄톤, 코랄인데 오렌지빛이 조금 들어간 코랄이에요. 약간 살구빛? 살구라고 하면 되겠다. 살구빛. 그래서 요거를 일단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너무 예쁘다. 약간 요런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걸로 눈 밑에도 이렇게 깔아줄게요. 예뻐. 왜 저는 화장품만 들면 말을 못할까요? 화장품 내려놨을 때 말 잘하다가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그리고 오늘도 약간 전체적으로 좀 연한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딱 베이스 컬러만 일단 이렇게 1차적으로 깔아주고 여기 중간에 있는 요 펄을 사용을 해줄게요. 근데 이 펄이 진짜 오묘해요. 이게 골드, 핑크, 실버, 그린 약간 이런 빛이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이렇게 좀 빛에 따라서 약간 촤르르르하게 표현이 돼요. 눈 위에 전체적으로 중앙 부분 위주로 너무 예쁜데? 피부 표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저는 원래 클리오 섀도우도 음영 컬러도 되게 많이 썼긴 했지만 이런 펄을 진짜 좋아해요. 제가 진짜 이거 말고 그 다른 마이마이 팔레트 있잖아요. 그것도 소윤템이잖아요. 거기 있는 펄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색감이. 근데 그거는 조금 더 엄청 펄이 막 자글자글자글 했으면 요거는 조금 더 은은한? 은은하면서 신비로운 그런 컬러예요. 너무 예쁜데? 뭔가 메이크업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펄이. 이렇게 해주고 또 요런 총알 브러쉬를 이용해서 요거는 303번 브러쉬예요. 이렇게 총알 모양의 브러쉬예요. 요거로는 이제 쌍꺼풀 뒤쪽이랑 요 눈 밑에 그림자 부분을 칠해줄게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컬러. 요 약간 붉은 빛이 나는 요 컬러로 눈 뒤쪽을. 컬러가 너무 오묘해. 그리고 쌍꺼풀 라인 뒤쪽에도 이렇게 약간 눈 끝에를 불그스름하게 해주기 위한 이제 라이너를 해줘야겠죠. 소윤템 등극.
오늘 등극했어요. 너무 예쁘다. 이 펄이 진짜 예쁘다. 그리고 이제 라이너를 해줄게요. 라이너는 원래 제가 펜슬 라이너를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구매를 제가 잘못한 거예요. 펜슬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붓펜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펜슬보다는 붓펜이 조금 더 소연템에 더 가까우니까 그냥 사용을 할게요. 워터프루프 펜라이너 실브라운입니다. 요거는 펜처럼 요 스펀지 모양이 되게 똥똥해요. 그래서 요렇게 똥똥해요. 그리고 얇게도 잘 그려지고 약간 요런 저는 브라운 컬러를 선택해줄게요. 이거 진짜 내가 클리오 처음 썼을 때부터 엄청 많이 썼던 거예요. 고모가 첫 화장품을 클리오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클리오에서 근무를 하셔서. 근데 그 중에서도 첫 화장품이 킬 브라운이었어요. 킬 브라운. 원래는 킬 브라운 말고 킬 블랙밖에 없었는데 킬 브라운을 제가 나중에 썼었거든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한창 이효리님이 막 킬 블랙 선전했었는데 라이너는 약간 눈꼬리 부분만 이렇게 라이너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매를 일자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만 되게 짧고 얇게 빼줄 거예요. 여기도 라이너도 딱 이렇게까지만 그려줬으면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마스카라는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이거 롱컬링을 사용을 해줄게요. 이것도 이번에 새로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저는 이거를 처음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지 제가 말씀해드릴게요. 뭔가 볼륨이랑 롱 중에서 뭘 할지 생각을 하다가 막 볼륨처럼 눈이 엄청 막 풍성해 보이고 이런 것보다는 좀 속눈썹이 좀 길어야 옆에서 이렇게 햇빛이 탁 반사돼 봤을 때 속눈썹이 착 비쳐야 뭔가 예쁘잖아요. 아닌가? 아무튼 저는 속눈썹 긴 거를 더 좋아해가지고 좀 이렇게 길어 보이게 해줄게요. 저는 이거를 지금 처음 써보는 건데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섬유질이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되게 짧게 짧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지저분하게 길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깔끔하게 길어지는? 이렇게 딱 앞에서 보면은 여기가 안 한쪽, 여기가 한쪽. 오! 엄청 깔끔한데? 제가 연장을 해가지고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속눈썹 연장을 뗐을 때 이걸 한 번 더 사용해봐야겠어요. 근데 딱 지금만 썼을 때는 속눈썹이 진짜 딱 제가 원하는 속눈썹처럼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아요. 아래 속눈썹에 하면 좀 더 티가 나지 않을까요? 오! 길어져. 이걸로 제가 원래 언더 속눈썹을 마스카라를 안 하는 이유가 좀 마스카라 길어진다는 마스카라로 언더 속눈썹을 하면 되게 속눈썹이 밑에가 두꺼워져가지고 제가 속눈썹 밑에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떡칠이 된 느낌이 들었는데 요거는 언더에다가 해도 그냥 길어진다는 느낌이에요. 그냥 원래 속눈썹 있는 데다가 좀 길게 칠한 느낌? 제가 좀 심각하게 없거든요, 밑에 속눈썹이. 근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합격이에요. 속눈썹 밑에가 또렷해졌어, 속눈썹이. 그리고 요제? 그리고 이제 립밤을 닦아내고 립을 발라줄게요. 립은 이번에 새로 나온 요 두 가지를 사용해줄게요. 제가 립을 진짜 이거 전 색상이 집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테스트를 하나하나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예쁜 코랄 컬러. 너무 예쁜 조합이에요, 이 두 개가. 약간 클리오 매드 벨벳 틴트인데 이전에도 매트한 틴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정말 매트하게 건조한 느낌이라면 요거는 뽀송뽀송한 텍스처예요. 되게 벨벳처럼 좀 진짜 너무 뽀송뽀송한 느낌. 진짜 예쁘 근데 일단 요 컬러 너무 예쁘죠? 되게 뽀송뽀송하고 각질 부각 안 되는 느낌. 립에 전체적으로 와, 컬러 너무 예뻐. 근데 여기서 약간 향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젤이 되게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뽀송뽀송하게 발립니다. 이걸로 전체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썬피치 컬러도 엄청 예뻐요. 조합이 정말 봄 그 자체예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두 가지로 이 텍스처가 저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벨벳 느낌이 나는 너무 좋아. 요즘 막 벨벳으로 립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특히 클리오 색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만 그라데이션해서 너무 예뻐.
그리고 이제 블러셔가 남았어요. 블러셔는 제가 여기에 코랄어필로 베이스를 깔았잖아요. 그 베이스 깐 립으로 블러셔까지 같이 해줄 건데 이거를 이렇게 손등에다가 덜어가지고 퍼프에 묻혀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손등에서 쿠션을 이렇게 먹여가지고 볼 양쪽에 엄청 연하게 해줄게요. 뭔가 이렇게 발그레한 피부 표현을 좀 해줘야 예쁘죠. 짠! 블러셔까지 했는데도 광이 살아있는 게 보이시나요? 헉, 너무 예쁘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 킬브라운 이걸로 눈 밑에 점을 좀 진하게 찍어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그럼 저는 스타일링을 하고 오도록 할게요. 짠! 저는 이렇게 스타일링을 다 마치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좀 저 봄에 데이트하는 사람 같지 않나요? 저는 데이트할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쁘게 하고 데이트 잘 하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안녕! 다음에 봐요.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안녕!